네, 목소리가 나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 크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중국에는 누가 있어요? 중국에는 누가 있어요? 가짜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공자, 맹자가 있죠, 여러분? 중국에는 공자, 맹자가 있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국에는 자자 들어간 사람이 많죠? 네. 공자, 맹자, 장자, 노자. 일단,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놀자. 원래 그분이 노세. 그때부터 놀자. 놀기를 주창한 사람이 노자예요. 네, 놀기의 이론을 만드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자요. 노자요. 아, 정말 그래요. 그분이 굉장히 무의자요. 자연스럽게 살자. 이런 걸 주창한 사람이에요. 이런 거를. 네. 그래서, 노자, 그분이 정말 놀자. 요즘 뭐, 앱이 있죠. 야, 놀자라는 앱이 있죠. 네. 야, 놀자. 네. 그런 앱이. 그게 노자 사상에서 나온 앱이에요, 여러분. 노자 사상에서 나온 앱이에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나요?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나요? 대한민국. 우짜 소녀석이 있습니다. 자, 우짜 소녀석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소녀석이라니요? 우짜라니까? 우짜라니까? 네! 아우가 우짜입니다, 우짜. 우짜! 웃으며 살자. 웃쌤 웃어! 웃쌤 웃어 뭐예요? 웃으면 살고, 웃으면 죽자. 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때요? 태어날 때 어때요? 태어날 때, 내가 울고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울지. 왜 울어요? 왜 울어요? 이 세상을. 예, 네,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 세상을 혼자 어떻게 태어날까? 이 세상을 탯줄이 딱, 야, 엄마한테 탯줄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탯줄 잘리는 순간 어떻게 돼? 이제 혼자 스스로 호흡하고, 그러니까 엄마하고 탯줄 연결됐으면은 엄마가 호흡하고 산소 호흡하고 먹는 거 양분으로 다 이렇게 공급해서 사는데, 탯줄이 딱 잘리는 순간 이제 그때부터는 홀로 사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요, 안 막막해요? 막막해요. 막막해서 울음이 나오는 거야, 막막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잘 때든, 잘못 때든, 흙수저로 태어나든, 금수저로 태어나든,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요. 자신의 책임이에요. 네. 그러니까 깐난 얘기가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막막해가겠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어때요? 그 심정도 몰라주고, 아이고 우리 뭐 달고 나왔네 뭐. 달고 나왔네. 막 기뻐하죠. 가족들은 기뻐하고. 근데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는 어때요? 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웃고, 웃으면서 이 지구별을 떠나고, 웃으면서 지구별을 떠나고, 아멘이 나오네요, 여기서. 네. 그 다음에 있는 가족들은 울게 해야 돼요. 네. 나는 웃으며 떠나고, 우리는 이 지구별에 소풍을 왔어요. 이 지구별에 소풍 왔어요. 그 소풍 올 때 그 티켓은 누가 끊어줬어요? 우리 부모님이 끊어줬죠. 그 티켓은 왕복 티켓입니까? 편도 티켓입니까, 여러분? 편도요. 예, 오직 한 번만. 갔다 올 수 없어! 오직 편도 티켓이에요. 부모님이 편도 티켓 끊어준 그 한 장 들고, 예,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예, 정말. 그래서
그 천상명신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소풍 끝나는 날 나 웃으며 돌아가리라. 소풍 끝나는 날, 이 지구본의 소풍 끝나는 날 나 웃으며 돌아가리라.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웃으며 떠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추가열이가 부른 노래 있죠 여러분. 무슨 노래예요? 네.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바람 같은 시간이야. 이렇게 노래. 네. 소풍. 멈춰, 불러보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네. 정말 바람 같은, 세월은 멈추지가 않아요. 네. 세월은 멈추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 이게 오셨으니까 우리 한바탕 웃어봅시다. 네. 자, 바짝도 준비하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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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짝도 준비!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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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짝도 시작! 박장노소가 네. 그 무전기 훈련보다 무듣는 것보다 더 좋대요. 무듣는 것, 무듣는 것보다 더 좋대요. 어떤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좀 모자랐대요. 모자랐는데 강도가 들은 거예요. 강도가 들어가지고 강도가 왜 들어와요? 뭔가 달라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칼을 딱 들이대면서 내가 너한테 퀴즈를 낼 테니까 그걸 맞히면 내가 너를 안 죽이고 못 맞히면은 널 죽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집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퀴즈를 맞춰야 되잖아. 맞춰야 돼. 근데 맞출 수 있겠어 없어요? 그런 거야. 이 바보가 맞.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칼을 딱 들이대니까 들이대면서 야! 삼국시대 나라 이름 대봐! 삼국시대 나라 이름 대봐! 그 삼국시대 나라 이름 대보세요. 신라 고려 밑에 근데 딱 칼을 대면서 삼국시대 나라 이름 대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어린이가 배째 지려고요. 배째 네? 지려고요. 배째 시라고요? 배째 시려고요. 배째 시려고요. 배째 시려고요. 뭐예요? 배째 시려고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배째 시려고요. 배째. 신라 고구려. 배째 시려고요. 그래서 그 죽음을 면했대. 네, 여러분 스마일이 뭐예요? 스마일의 삼행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마일. 스마일 삼행시 읽어보세요. 스 스치면 웃고 스쳐도 웃고 또 마주보고 웃고 일 삼아 웃자. 여러분 그 제가 항상 웃음의 원리를 얘기할 때 마중물 원리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중물 알아요? 마중물 여기 다 저 수돗물 먹고 자랐나? 마중물 아시죠? 뻐뻥을 길러먹을 때 옛날에 뻐뻥을? 네. 예, 뻐뻥을 길러먹을 때 예. 물을 한참 안 길러먹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내려가가지고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물이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한 바가지 버텨야 되죠?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마중물이죠. 그 마중물을 버으면 그 물이 내려가가지고 물을 그 생물을 마중을 가요 밑에 마중 가서 끌어올려 끌어올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스승님 황수환 박사님이 네. 그 마중물 원리를 봤습니다. 웃음이 네. 마중물 원리. 그래서 그 마중물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요즘 웃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코로나 설쳐내지. 글쎄 김지영 강사님도 그래 코로나가 그랬대요. 코로나가
안부 전화 좀 해줘요. 아, 네. 김정 병사도 그 항공병 코로나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 중에 있더라고. 전화 해봤더니 그냥 콜록콜록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 정말 웃을 일이 없잖아요. 우울하고. 그래도 우리는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괴로워도 슬퍼도 누구처럼 웃어야 돼요, 여러분? 캔디. 캔디처럼. 괴로워도 다시 같은 걸 누나 불러봐. 시작.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하늘아 참고 참지는 내우려 웃으면서 너보다 푸른 들을 오늘날을 바라보면 노래하자 내 이름은 캔디. 우리 강민희 감사님 의외로 기억력이 좋으시네. 네. 그래서 캔디처럼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도 슬퍼도 정말 좀 웃을 일이 없어도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아이고 여보, 여러분, 흥부가 왜 두 곡으로 만났는지 아시죠, 여러분? 흥부가 왜 두 곡으로 만났어요? 형수님한테, 형님한테 왜 두 곡으로 만났어요? 잘 몰라요? 아기 드릴게요. 그 흥부가 밥을 얻으러 갔는데 형수님이 그 부엌에서 엉덩이를 시룩시룩 하면서 밥을 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흥부가 부엌을 들어오면서 형수님! 흥분돼요! 그러다가 얻어맞았대요. 아이고 형부님, 형수님한테 흥분된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비싸다 이러면. 그래서 우리가 괴로워도 슬픔. 함수원 박사님이 어떻게 처음 웃게 됐느냐, 어떻게 뜨게 됐느냐. 옛날에는 간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아시죠, 여러분? 네. 울진 삼척 간첩 엄청 나타났어요. 그래서 간첩 신고하면 막 몇백만 원씩 준다고 그러고 막 그런 있었죠. 삐라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함수원 박사님이 그 울진 그 백암원전으로 관광을 교수들하고 갔는데, 연세대 교수들하고 갔는데, 그 들어갔는데 그때 경찰이 버스 세워서 검문을 했어요. 네. 중석 검문했습니다. 그래서 다 근데 다른 교수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황수원 박사님한테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다른 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역시 범죄형이랑 틀리긴 틀린다.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충격받아서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가만히 있는 얼굴이. 여러분 실제로 황성원 박사님 얼굴 안 봤죠? 안 웃으면 가관입니다, 여러분. 무섭습니다. 호랑이 상해요. 네. 네, 호랑이 상해.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야, 이 얼굴 가지고 어떻게 해? 그리고 그때부터 웃기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하도 웃음이 안 나와가지고 새벽에 화장실 가서 그냥 아무도 안 믿고 화장실 가서 황수환 박사님이 안녕히 주무셨으니까 그러니까 가짜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더래. 상상해 보세요.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때부터 웃음을 실천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누굴 만나잖아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남자가 웃으면 어떻게 돼요? 기겁을 하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네. 기겁을 하잖아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나자마자 이제 그 아주머니들한테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아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줌마들이 기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웃으니까. 그래가지고 신고를 하고 난리 났대요. 그래서
김우라가 파출소 가가지고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아니 글쎄 연세대학교 교수라는 거 아니? 연세대학교. 네.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황수환 박사님이 의과대학을 나와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됐나요 여러분? 아니에요. 황성 박사님 원래 교대를 나왔어요. 교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생각하다가 아 이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만둬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야간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면 의과대학 안 와도 의과대학 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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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다고 될지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돈 들어봐요. 네. 돈 들어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는대로 될지 않아. 할렐루야. 한센보살 여기도 불교나 그 절 다니는 분들 있으니까 어떤 분은 종교가 그 세 가지가 있는 가진 분들도 자기 종교는 기천불이래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어느 코에 걸릴지 모르니까 어느 코에 걸릴지 모르니까 세 가지를 다 믿는데 세 가지를 저는 무슨 어디 네? 아, 교회 다니는 거. 네, 어, 네. 우리 친목사 선생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무교. 무교. 네. 그래서 황수환 박사님이 그 마중물 우순의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마중물 우순의 원리.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도 마중물, 일부러 억지로 웃는 웃음이 마중물 웃음이에요. 그게 바로 웃음 치료 웃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냥 아무 때나 웃을 수 있어요. 까꿍! 좀 도와주세요. 근데 흥부가 기가 막혀. 이 멤버들이 한 멤버가 먼저 세상을 떠났더라고 그런 말이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여러분 기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네? 기가 막히면 풀어줘야죠. 뭘로 풀어야 돼요? 아, 웃음으로 뚫어야 돼요. 웃으면 절로 기가 뚫립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도. 예! 네. 네. 그래야 그래요.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예. 네. 네. 고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가 있대요. 무슨 나무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무. 야자나무를 싫어한대요. 야자 아들입니다. 야자. 야자 나무를 싫어한대요. 야자 나무를. 그러면 그 임금님이 왕궁에 들어갈 때 하는 말이 있대요. 왕궁에 들어갈 때, 들어가기 싫어할 때. 궁시렁.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말 말이 무서워요. 그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식당에 가서 기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기겁을 해요? 네. 할머니 뼈 해장국. 산채 비빔밥. 또 우리 무서운 우리 음식 이름 얘기 좀 해봐요. 육회 비빔밥 막 이런 거. 네, 뼈다귀 해장국.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 이런 거 기억을 한대. 그 다음에 식당에 나올 때는 무슨 사탕을 줘요?
눈깔 사탕, 눈깔 사탕. 그 다음에 계피 사탕. 계피 사탕까지. 네, 계피 사탕까지죠. 아,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 없나요? 그, 헤밍웨이 아시죠, 여러분? 네. 헤밍웨이가 유명한 작가잖아요. 미국의 소설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1920년도에. 아주 옛날에. 그래서 백두산을 구경하고, 남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오다가, 평창이라는 데를 왔대요. 평창. 평창이 뭐로 유명해요? 예? 메밀묵. 예, 메밀묵 유명한. 메밀묵. 여러분, 메밀묵 팔아봤어요? 저는 팔아봤어요. 메밀묵을 안 팔아봤어요? 말을 하지 마라. 메밀묵! 찹쌀떡! 구슬프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그 선생님. 해보세요. 메밀묵, 찹쌀떡. 그래, 달리구나. 여기 있는, 해보세요. 저는 너무 돼요. 그건 했죠. 예? 어떻게 해요? 메밀로. 오, 됐다. 아, 됐다. 됐다, 나온다. 찹쌀떡! 구슬프게 해야 돼, 구슬프게. 자, 강사님, 해보세요. 메밀묵. 오, 된다. 찹쌀떡. 오! 오, 해봤어, 팔아봤어. 팔아봤어. 오. 옛날에 정말 추운 겨울에 그 거의 한 12시 되면 이게 나타나요. 에, 특히 이제 저 서울에 살 때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헤밍웨이가 평창에 왔는데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나오는 게 묵밖에 없으니까 묵 대접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묵 대접을 받고 너무 인상에 남아가지고, 미국에 돌아가서 책을 하나 썼어요. 소설책을. 그 소설책 이름이 뭡니까? 묵이어 잡을 거야. 묵이어 잡을 거야. 정말입니다. 실제로 묵이어 잡을 거라는 책을 썼어요. 묵이어 잡을 거야. 그게 한국, 평창을 왔다 가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묵대접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책을 쓴 게 묵이어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묵을 나쁘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묵사발을 만든다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여러분. 묵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묵이 무슨 죄가 있어요? 네? 무슨 묵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묵사발을 만든다 이런 말 좀 쓰지 마세요. 응? 묵사발을 마셔? 아, 청주에 그 묵밥 잘하는 데 어디 있어요? 어디? 효천에 지형하다고 하는데. 효천에 잘해요? 그럼 같이 가야 되겠네, 우리. 묵사발 좀 쓰실 거예요? 네? 빨리 약속. 약속 빨리 걸어. 아, 새끼손가락 걸어야 돼요? 새끼손가락 걸었어. 되게 나쁜 데서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래요. 하여튼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오셔서 함께 웃으니까 어때요? 좋죠? 예.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그 순간까지 저의 웃음은 계속됩니다. 한번 하죠 우리. 자, 입꼬리 올리고 자 준비하면 아싸 해야 돼요. 입꼬리 올리고 준비 아싸. 따라하세요.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조그만 얼굴도. 조그만 얼굴도. 하하하. 커다란 얼굴도. 아싸 웃자 아싸 웃자 아싸 웃자
일개우고